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무료 방송을 준비하다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얘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시장도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며칠째인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조정을 하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주식은 그죠? 호재는 싸다라는 거지만 투자자들이 이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 오늘 60일을 떨어뜨려서 지난번에 여기서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제가 그랬었는데요. 자, 지금도 다시 60일을 또 깼습니다. 자, 롤러스케이트를 계속 타고 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을 오늘 좀 얘기 좀 할까 그럽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못 내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크게 확대시켜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대박을 꿈꾸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모르고 몰빵 투자를 합니다. 먹지도 못하는 몰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박을 꿈꾸는 거죠. 사실은 투자자들은 대박을 꿈꾸면서 몰빵 투자하면 돈을 벌것 같지만 이참 몰빵 투자해서 돈을 못 번다는 것은 이미 증명한 사실. 자, 한번 그럼 예를 하나 보자고요. 지금 우리 유료원의 현장 소장이라고 그러는 현장 소장이라고 영업 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BDI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죠? 지금 투자를 해서 가족, 자녀, 그다음에 자녀들의 돈, 그다음에 남편의 돈, 자기 돈을 몽땅 다 여기다 몰빵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탈황설비로다가 이걸 말고 제가 어떤 걸 사라고 그랬냐면 그죠?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뭘 사냐면 A 에코 프로 HN을 탈황설비 여기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수익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이런 걸볼줄 모르고 몰빵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몰빵 투자해서 돈 벌라기 하면 얼마나 힘드냐. 또 하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은 몰빵 투자해서 지난번에 오늘 다행히 지금 반등을 해서 상당히 좋지만 이게 몰빵 투자해서 돈 버는 게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을 가정했을 때 10종목을 골고루 담았으면 어떤 일, 업종별로 남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종목이 이렇게 떨어져도 다른 종목에서 이만큼 못갈때 수익을 내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내가 수익을 내는데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몰빵은 대한민국의 몇 명이? 563만 명이 얼른 뭘 하고 있다? 한 주에서 세 주까지 몰빵하고 있다. 특히 한 주를 몰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3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몰빵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고서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한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대충 떨어지면 떨어지고다 팔고 나면 사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리는 투자자들은요, 뭔가가 종목이 올라가면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면 자꾸 떨어지면 어때요? 자꾸 더 삽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에서 봐도 사이트에서 뭐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3분할로 뭐더 사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깡통 내는 경우를 봤어요. GD라는 종목이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또 서원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인텍을 그죠? 이때 떨어질 때 자꾸 더 사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감당을 못하니까 손절. 이걸 뭐 3분할로 뭐 어떻게 3분할로 사가지고 이게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일지 여기가 바닥일지 여기가 바닥일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요? 예. 자꾸 3분할로 사라, 5분할로 사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3분할로 샀다가 얻어 터지고 손실이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되니까 손절해버려서 수익을 못 내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고 또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가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죠? 아유, 안 가니까 떨어지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 사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손절해 버립니다. 10% 손절. 손절해 버립니다. 많은 사이트에서도 전부 다 손절을 시킵니다. 뭐 우량주를 투자하는 뭐 장기 투자 전문가도 10% 손절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손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올라가는 거또 놓치죠. 그러니까 매수하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여기서 살게 아니라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아, 못갈때 사면 되는데 꼭 급등 나가면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 사니까 여러분의 수익이 안 나고 매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수하는 방법은 아무 때나 사놓고 매도하는 방법이 매수하는 방법보다 10배 어렵다고 이렇게 우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방에 제 방에 오면 거의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지. 매도하는 방법은 물론 모를 뿐만 아니라 매수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추격 매수를 너무 잘합니다.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삽니다. 나만 빼놓고 가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무슨 종목이었나요? 클래시스 나간다고 쫓아가서 사고 싶은 거. 네. 클래시스가 나가니까 쫓아가서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줘가지고 지금 수익이 이만큼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매수 방법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근데 저 정도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감당을 못하죠. 자,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우량주도 탐욕으로 신용으로 매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전자입니다. 내가 1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샀으면 9만 5천에 샀으면 그대로 차라리 있었으면 괜찮은데요. 9만 5천 원에 이게 얼마 간다고요? 10만 전자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몰빵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신용까지 가합니다. 신용까지 가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떨어져서 8만 4천 원딱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8만 4천 원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용 위험하죠. 따라서 이제 마진콜이 들어가니까 손절해 버렸습니다. 1억을 들고 8천만 원을 날렸다고 그래요. 자, 이런 방법이 투자를 잘못다는 것이 신용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 내 돈으로 그냥 있었으면 안 팔고 버텨도 됩니다. 네 번째, 상승장에는 이 포지션을 느긋하게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차익 실현합니다. 자, 주가가 상승장에 이렇게 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리고 잘라버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격 났다고 툭 하면 잘라줍니다. 바로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니까 이격 났습니다. 이제 조정 들어옵니다. 이격 났으니까 잘라줍니다. 조정 들어오고 또 나갑니다. 다 잘라줬어요. 더 이상 안 간대요. 더 이상 안 간다.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업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벌지 이런 건 분석 안 합니다. 그죠? 무조건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된대요. 이격 나서 자르니까 멀리 갈수 있는 수익을 어떻게 됐어요? 차익 실현 나가다 보니까 나는 수익이 커지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못 가는 종목은, 그죠? 여기서 이렇게 못 가는 종목은 본전 찾으려고 악착같이 들고 가고, 가는 종목은 일찍 잘라서 수익이 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계좌는 결국 마이너스로만 잔뜩 끌어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투자의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섯 번째, 정보나 뉴스 매매에 너무 목말라 한다.
전문가님, 정보 좀 주세요, 정보. 뉴스? 아, 뉴스가 뭐가 나왔는데요? 아, 이게 뭐 어떻게 된대요? 이러다 보니까 정보에 목말라서 과거에 깡통난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선코아 같은 경우에 뭐 그죠? 사우디 왕자가 무슨 회장하고 친해서 어떻게 된다고 결국 선코아가 어떻게 됐어요? 상장 폐지됐죠. 업무상 횡령 범위를 벌려서 결국은 큰 집에 가고 그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나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역시 얘도 상장 폐지됐습니다. 선택, 선코아 다. 선테크로 이름 바꿨나요? 자, 한번 봅시다. 선테크로. 아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맨날 이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선택인지. 선테크 발전기. 선테크. 이건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선택은 소니 뭐가 있나요? 다 상장 폐지가 됐네요. 다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 가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매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타기를 못하고 본전 생각에 단가를 낮추고자 물타기를 행한다. 주가가 떨어지면요. 물타기를 자행해요. 삼성전자가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본전 찾으려고 개인들은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싸다고 사는 건가요? 물타기라는 건가요? 큰일 났죠. 제가 뭐라 그랬죠? 10만 전자. 자, 이 종목을 갖다가 16만 100%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100% 수익을 내준다면 최소한 16만 원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이게 5,000원짜리라 가정했을 때 얼마냐 하면 무려 8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쉬운 일일까요? 자, 오늘 매수 매도하는 걸 한번 보시죠. 개인 투자들 이거 빨리 못 벗어나면 저는 우리 방에 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라고 합니다. 하이닉스 오늘도 엄청나게 팔았죠.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습니다. 추세 다 꺾고 이제 폭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반도체는 어떻게 됐나? 그럼 한번 보자고요. 유진테크. 별로 뭐 떨어져 봤자 별로입니다. 그죠? 한미반도체. 이런 걸 들고 있었으면 여러분은 저런 아픈 경험을 덜 겪게 되죠. 자, 한번 다시 그럼 볼까요? 삼성전자는 무슨 일이 벌렸는지. 자, 삼성전자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투자자별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개인이 지금 500만 주, 1,400, 오늘 무려 1,400만 주를 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깝죠. 자, 지난번에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31조 얼마를 했다가, 지난번에 2조 얼마를 팔아서 또 ETF를 샀습니다. 고포스를 샀습니다. 여기 팔아서 1,300억, 130, 뭐죠? 980억, 990억인가요? 잠깐만요. 이 돈을 팔아다가 2,200억을 뭘 샀냐면 바로 곱보스를 샀습니다. 타이거 선물 인버스 곱하기 2X인가요? 이런 거 이거 샀어요 가서.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지금 얼마를 팔았냐면 오늘 1,300억, 440억, 111억, 100억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5일째 팔았습니다. 기관은 지금 4일째 팔고 연기금이 159억을 팔았습니다. 투신도 49억, 보험도 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개미인 불쌍한 개미들은 그걸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떨어지는데 왜 사는 겁니까?
불쌍한 개미들이요. 정신 차려라. 아, 떨어지는데 왜 사냐고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기관 외국인 팔면 사주지 마요. 사주지 말고 니네들 한번 팔아서 그냥 폭락을 시켜봐라. 그러면 그때 내가 추세 전환할 때 살게. 니네들 사는 거 보고 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떨어지니까 그걸 다 받아줍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개인들이 다 사주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도 이걸 다 사줍니다. 3일 연속으로. 참 답답하죠. 그럼 이게 어디가 저점일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팔고 아직 지칠 때까지 내비둬요. 그랬다가 여러분은 기관 외국인 매수 가담에 알았어. 나도 그럼 같이 한번 사볼까?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난데 떨어지면 본전 찾으려고 신용 걸지만 않았으면 맞짱 뜨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타기를 해서, 그런데 또 하나가 불타기를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책에서, 이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책에서 불타기를 시키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비중을 얼마나 불타기를 할 거냐? 내가 처음 산 비중을 수익을 깔지 않은 상태에서 비중을 너무 빨리 늘려가면 불타기가 조정 들어올 때 손실이 나서 감당하지 못할 손실로 봐서 여러분이 지는 게임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기를 정확히 배우고 어떻게 해야 내가 수익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불타기를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지 욕심내서 불타기를 왕창 투자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조정 들어올 때 손실이 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손절하게 되는 상황이 수없이 많이 투자자들을 보게 되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수익을 깔고 가야 아무리 멀리 가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배워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갈 때가 드디어 뭔가가 보이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안타깝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기관 외국인 쏟아붓고 있는데 개인들은 본전 찾겠다고 물타기하고 앉아 있어요. 공매도는 얼마나 했나요? 참 안타깝죠. 제가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전문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매도 오늘 100만 줍니다. 그죠? 100만 주고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850억입니다. 참 그래서 개인들이 안타깝죠. 쟤네들한테 또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사지 말고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떨어지는 걸 멈추고 다시 올라갔대.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칼이 땅에 떨어져서 꽂혀서 부르르 떨다가 부르르 떠는 걸 멈췄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매수에 들어가라. 아직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땅에 떨어져서 땅에 꽂혀서 부르르 떨어서 하락을 멈춰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럴 때 매수하라는데 자꾸만 삽니다. 이 피터 린치가 얼마나 차트의 도사인지,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가끔씩 느끼는 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버핏 할아버지가 당신의 말을 나도 좀 써먹으면 안 되겠냐? 그 말이 뭐예요? 그죠? 꽃을 꺾어다 잡초를 키우지 마라. 왜 지금 꽃을 꺾어다가 여다 잡초에 지금 키우는 겁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맞춥니까? 여러분이 맞춥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떨어져서 부르르 떨어서 딱 멈췄을 때 여러분은 매수를 가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자꾸 사니까 여러분이 돈이 감당도 안 되고 비중은 비중대로 높아지고 골고루 분산 투자해서 돈을 키우, 더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 몰빵하죠. 저는 뭐, 우리 유료방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팔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있죠. 왜?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을 갈 텐데, 자꾸만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가더라도 여러분은 강반천 씨의 말대로, 반도체의 대장장이를 사는 것이지 반도체가 전투사를 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납품하는 수많은 반도체 그저 소부장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 개 됩니다. 진짜 몇십 개 되나요? 몇십 개 됩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 한시스템에 먹고 삽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보시죠. OCI 머티리얼즈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요? SK 옛날에 OCI 머티리얼 지금 SK 머티리얼 삼성전자 한시가 떨어지는데도 얘는 올라가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데 이런 걸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라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더라. 이거 사가지고 우리는 지난번에 7월 달에 9월 그죠 이때죠 이때 2019년 7월 달에 일본의 소부장 제안할 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게 돈 버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서 제가 이렇게 무상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방법을 깨달아서 진짜 행복한 투자라고 돈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투자자가 잘못되면 내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 우리는 주식 투자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 그저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서 올바른 길로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죠? 여러분도 투자하는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자. 내일은 무료방송 유튜브를 동시에 운행할 거니까요. 같이 행복한 투자를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